예, 저 처음에 서울리포트 센터가 개원할 때 정립회관 직원으로서 예, 처음 개원할 때부터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오픈 준비하면서도 저희한테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계기가 돼서 그 서울 그 수중재활센터하고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장애인 수용을 시작할 때는 영법 위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증의 장애인들을 보면 영법 갖고 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수중재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저도 사실은 교육을 좀 받았고요. 또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받아서 그거 이제 응용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중 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뭐 처음 도입한 것도 서울 수중재활센터고요. 장애인 그 수중 운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거의 독보적으로 그래서 뭐 각 대학의 학생들도 체육과 관련 학생들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관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중재활센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교육받으려고 다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